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보암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농막 주택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자, 본 도로는 그 경북 성주군 월악면 용당리 멍미 가는 그 마을 도로인데요. 잠시 후 도로를 좌회전하세요. 따라가다가 좌측으로 빠져서 들어갑니다. 자, 이곳에서 좌회전. 자, 월악면 보암리 마을로 들어갑니다. 보암리 마을은 두 곳에 있는데요. 물 건너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약 300m 정면에 보이는 우회전하세요. 곳에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 군데 또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암리 동네는 두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 한창 지금 참외를 따내고 있는 잠시 후 시기라서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농로를 달리면은 1톤 포타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방금 전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충돌 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자, 로드뷰 영상을 잘 보시고 따라 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레미콘 차가 들어오기는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 마을길에서 다시 또 산길을 도착했습니다. 타고 선택하신 올라갑니다. 약 27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포장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요가 레미콘 차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또 다시 도로가 신설됐는데요. 이 농로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입구조가 조금 협소하네요. 그래서 건설 기계 장비 레미콘 차는 들어오기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큰 차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입구에 도로가 좀 좁아요. 그러나 일반 그 마이티라든지 짐 싣고 들어오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차 진입한 데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제가 로드뷰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땅은 바로 좌측편에 있는 땅입니다. 차량 진입에는 무난합니다. 정기 인입 가능하고요.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매물 해랑배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보암리 주말 농장 농막 주택 부지 할 만한 참한 땅입니다. 부지 면적은 2605제곱미터 788평입니다. 그러나 앞 뒤로 범면이 좀 있어서 실평은 적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꼴짝꼴짝 땅, 다랑다랑 땅들은 그렇습니다. 지대가 높은 땅들은 범면이 있기 때문에 실평은 더 적게 사용하고 있다. 편지형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땅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47-28 약 28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정남향으로 건축 가능하고요. 국유지 3m 포장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저쪽 앞자락에 레미콘 차량은 들어오기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레미콘 차보다 작은 차들은 진입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 인입 가능하고요. 지하수 관정 작업 해야 됩니다. 하수도 외관 공사 가능합니다. 북풍을 막아주는 속구리터 중간 지점에 있는 땅입니다. 남 간섭 없는 조용한 골짜기 땅입니다. 마을과 떨어져 있어서 조용합니다. 자, 용도 마음 좋겠노. 기농기촌 주택부지, 농막 주택부지, 농지대장, 구농지원부죠. 그 다음에 농업 경영체 등록 할 수 있는 땅입니다. 자, 월악면 소재지 10분, 그 다음에 성주읍내 15분, 대구성서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24만 1117원에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을 보시고 주위 환경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보암리입니다. 부지 면적이 788평입니다. 아, 그러나 앞자락 뒷자락 벽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상 면적보다는 적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산비탈의 다랑다랑 놈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본 땅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녹음 용수는 이쪽 파이프로 지금 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란 농사 지으려고 물을 대는 것 같습니다. 아, 요 갈로가 지금 다 깔려 있네. 농업 용수 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벼경작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도로 반대쪽에서 서가 있습니다. 도로 쪽에서 제가 서가 있는 곳까지 길이가 죄송합니다. 74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 폭이, 제일 넓은 폭이 약 40m 정도 됩니다. 자, 전신주는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기는 인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포장을 하면서 반대쪽에 U자형의 구구공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을 하시든 뭘 하시든 저 반대쪽에, 도로 반대쪽에 구구공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수도 배관공사는 저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는 입대고 하수도 배관공사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물인데 광역 상수도는 지금 도로 포장하면서 아직까지 갈로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정은 하나 파야 되겠다는 거, 농막을 놓든 주택을 건축하시든. 자, 소쿠리터 중간 지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북풍을 막아주는, 뒤쪽에는 북쪽이거든요. 북풍을 막아주는 양지바른 곳에 소쿠리터 중간에 우리 땅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 농가리를 깊게 팠다, 깊게 팠어. 자, 우리 땅에서 성주 읍내까지 한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대구 성서까지는 한 35분 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 지금 나무가 지금 우거져 있는 데 있죠. 묵혀져 있는 저 부분도 우리 땅 면적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공부산 면적보다는 적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는 도로가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남향으로 건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도로로 나왔습니다. 자, 요 도로 포장하면서 반대쪽에 U자형의 구구공사까지 병행해서 참하게 포장을 했다, 그죠? 로드부 영상을 확인하셨겠지만은 저 앞에 하우스 있는 부분 있죠? 저기가 도로가 조금 협소해요. 그래서 큰 차, 레미콘차는 들어오기가 불편하겠다, 레미콘차보다 적은 차들은 또 들어올 수 있겠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작은 차들은 진입 가능하다. 그리고 북풍을 막아주는 소쿠리터 명당 중간에 딱 있는 토지입니다. 땅이 고논도 아닙니다. 도로보다 낮은 땅도 아니고 덩그러니 뷰가 좋다, 전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로 포장하기 전에는 여기 물을 가두어서 농사용으로 그 활용을 하셨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물고랑을 절절 타는 바람에 이쪽에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나무를 다 제거하고 제대로 된 평수를 찾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방향으로 뷰가 좋다. 오늘 연무 현상 때문에 뿌연데요. 그 나름은 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조금 떨어져 가지고 남 간섭도 받지 않고 바로 요 다행히 요 논 밭이죠. 밭 위에 지금 쌍봉자리 묘가 보이네요. 묘가 있고 요리 보면 되겠네.
여 보이시죠? 여기 이제 쌍봉자리 묘가 있습니다. 혐오스러우시면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 크게 우리 땅은 남아날 데가 없다. 다만 이제 지하수를 나중에 하나 파야 된다는 거. 뒷돈 들어갈게 이제 고구마 뒷돈 들어가겠습니다. 큰 돈 들어간 거는 지하수 파는 거, 전기 인입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요즘에 땅을 사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농가리 다 해놨잖아요. 지금 벼경작지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벽실을 다 담궈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논을 사더라도 이 벼경작을 다 마치고 수확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 땅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자, 오늘 소개한 땅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보암리에 있는 땅입니다. 봄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문의는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들어올 때, 진입도로 들어올 때 조금만 조심하면은 우리 땅까지 무난하게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